번째로 만나보실 분은 유산화 성공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골드 디렉터 분을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골드 디렉터는 4주 연속 1000CVP, 한 주 120만 원 이상의 후원 수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직급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뉴 골드 디렉터 장원규. 안녕하십니까. 뉴 골드 디렉터 장원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한 너무 영광이고 감격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한 지 13년 됐고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아내는 은행에서 일하고 저는 자영업을 하니까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건물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3-4년 잘 됐습니다. 매출은 1,000만 원 정도 가져갔으니까요. 근처에 제일 잘 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한두 개 미용실이었던 게 가게가 5개, 10개, 15개, 20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점점 줄고 하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5명, 4명, 3명, 1명, 나중엔 저 혼자가 됐습니다. 월세, 인건비, 재료비, 세금 감당을 못하다 보니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청벽력과 같은 소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 암이 재발됐어.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술하면서 본인은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술 전날 아내가 죽는 건 아니지, 못 깨어나는 건 아니지 하는데 꾹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그저 옆에 있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 수술과 가게 운영의 어려움이 겹쳐왔습니다. 그 후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송곳 같은 말에 오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서로 포기한 순간 하얀 택배 상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장원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분명 영양제 회사인데 설마 나한테 선물을 싫어하냐? 몇 개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에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네 하고 깨갱했죠. 알고 보니 리셋을 해서 모자랄까봐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리셋을 했고 2주 후 얼굴이 뽀얘지면서 하얀 이빨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환하게 웃더군요. 평생 그런 웃음은 처음 봤습니다. 영양제가 몸도 좋아지는데 성격도 변하게 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그 후 운명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양미경 스폰서님, 권영훈 스폰서님 만나서 제품과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2년 전 유행어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유산화라는 명언을 스폰서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리셋을 통해서 확신을 느꼈고요. 몇 달 뒤 1박 세미나를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유산화로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밀리언 달러 자켓을 보고 그 당당한 모습에 나도 꼭 자켓을 입겠다는 다짐을 했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전업을 결단했습니다. 그 열정을 다해 노력했지만 수편 성장만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변화를 해보자. 다시 결단을 하고 팀에서 다이어트 챌린지와 본사에서 하는 챌린지를 통해 저는 10kg를 감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술도 끊고요. 그리고 주말에 축구도 잠깐 멈추고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스폰서님이 셀 미팅을 통해서 주말에 부부가 함께 움직여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항상 함께 움직이면서 아내는 시뮬레이션하고 저는 서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소소실적 23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찐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요. 낮에는 팀 미팅하고요. 그리고 신규 미팅을 하고 저녁엔 아내와 같이 후반전엔 콜드 컨택으로 카페 사장님, 화장품 가게, 옷 가게, 만두 가게, 돈가스 가게 돌면서 콜드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않던 찐 사업자가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때마침 스폰서님이 골드 갑시다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네, 얼른 손잡고 4주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골드 달리는 4주 동안 일머리를 배웠고요. 유산화 사업다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장업하던 저는 노동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골드를 달성하면서 이렇게 권리소득 1단계를 이뤘고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더 열심히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꿈과 열정, 확신, 행동 그리고 시스템과 스폰서와의 소통, 파트너와의 소통 있어야 성장하겠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 창살 없는 곳에서 일하는 나의 아내 빨리 구출하고 싶고요. 5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플랜 B가 없습니다. 오직 유산화로 멋지게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